야, 내려가. 내려가. 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세부 락다운이 된 지 벌써 한 달이 한참 지났다. 처음에는 2주 통제로 시작을 했는데 2주 후 아주 쿨하게 한 달 더 연장이 되었다. 그 한 달도 거의 다 지나서 풀릴 때가 다 돼가지만 그것도 가봐야 알 것 같다. 거의 한 달 반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정신병 걸리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운전을 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닌 것 같지만 마트에 음식 사러 가는 중이다. 유일하게 허락하는 외부 활동이다.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아다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의 모든 곳이 문을 닫았고 통제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고 돌아다닌다고 해도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서도 집에 있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마트에 거의 도착했다. 요즘은 마트도 저렇게 줄을 서서 들어갈 수 있다. 스타벅스가 문을 열었다. 혹시나 해서 잠깐 들려봤더니 문을 연 것이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원. What's that? Get in the one. 그란데, 그란데. 아이스 아메리카 from this?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use this one? Yes, that one. Grind good? I have a coffee maker. Coffee maker? What coffee maker? Shape? It's like? Yeah, like that. Yeah, yeah. Okay. Drink ice americano grande for Riley. What do you drink? 545 for your rice. Okay. Thank you very much. What moment you're being? You're being. No. O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 오래간만에 스타벅스 와서 정신줄을 놓은 것 같다. 이제 마트 가서 식료품을 사고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경호원이 촬영하지 말란다. 어쨌든 스타벅스 커피가 이렇게 고마울 줄은 몰랐다. 처음에 코로나가 생겼을 때 두세 달은 손님이 안 오겠구나 생각을 했었다. 좀 시간이 지나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 8월 휴가철이나 돼야 손님들이 올 수 있겠다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번 해가 가기 전에는 괜찮아지겠지. 그럼 당분간 가이드를 못하면 뭐 먹고 살지?
Thank you.